안녕하세요, 용슬입니다. 오늘은 이 누전차단기, 고장난 누전차단기를 한번 분해를 해볼 거예요. 이제 속 안에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뒷면에 보면은 볼트가 있어요. 자, 볼트 하나 풀러내고. 여기 뒷면, 이 뚜껑을 따면 볼트가 하나가 또 있죠? 풀어내고 여기도 볼트를 풀어낼 거예요. 자, 지금 총 3개의 볼트를 분리를 했어요. 자, 짜자자잔. 이렇게 생겼네요. 좀 뭔가 복잡해 보여요. 자, 여기는 입력, 이제 전기가 공급되는 쪽, 요 반대편은 출력. 전기가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나가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 이 차단기가 스위치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. 이 차단기가 올라가 있으면, 그러니까 작동을 시키면, 요 부분이 이렇게 눌려져서, 입력값과 출력값의 그 전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, 도통. 전기가, 요길로 들어간 전기가 요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. 다리 역할이죠.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. 자, 이 부분이, 뭐 제가 정확히 이 전자 부품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전기를 보시면 전격 전압은 다 220V예요. 220V지만은 이제 뭐 30A, 50A, 20A 그리고 뭐 2.5kA, 뭐 전격 감도 전류가 300mA 뭐 이런 식으로 이 허용치수 용량이 써 있어요. 그것을 벗어났을 때요 차단기가 탁 떨어질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. 특히나 요 누전 차단기 같은 경우는 전기가 새어나가는 그 누전이 있다면 누전이 있을 때이 차단기를 바로 탁 하고 꺼주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. 요렇게 전선이 연결되는 자리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뭔가 조금 복잡해요. 자, 요런 식으로. 자력에 의해서 스위치가 딱딱하고 꺼질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. 이거를 막 부품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전자 부품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많이 무지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. 자, 누전 차단기가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, 속 안에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거 그냥 궁금해서 한번 분해를 해봤어요. 자, 생각보다는 조금 복잡한 구조의 누전 차단기였습니다. 자, 오늘 그냥 이렇게 킬링타임용으로 가볍게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